오늘은 심화 문제 두 번째인데요. 섹션 2번에 있는 심화 문제 두 번째 거예요. 자,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심화 문제 샘플로 가서 2-3번이네요. 2-3번 요거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했던 건데, 페더 값을 이용하여 경계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작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거 우리 했던가요? 이거 했구나. 했으면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2-4번과 5번 두 개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2-4번과 5번 두 개를 합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축구공을요. 잔디 쪽으로 일단 가지고 가야 되는데, 투명하게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해서 가져가려면 둥근 그 원형 선택 툴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에 있는 엘리프티컬 막기 툴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거 사용을 할 때는요. 페더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페더는 0하고요. 선명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페더 값은 0을 하고요. 안티 알리어스는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렇게 되면 안티 알리어스가 선택을 했을 때좀 부드럽게 선택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안티 알리어스가요. 경계선이 부드러워지는 게 안티 알리어스니까. 자, 선택을 할 때요.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법 써보려고 하는데 중심점에서요. Alt, Shift,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심점에서 Alt, Shift,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어요. Alt의 기능은요. 우리가 드래그할 때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Alt를 누르는 거고요. Shift는 정원형 모양을 유지하라고 Shift를 누르는 거예요. Alt는 이렇게 셀렉트를 해나갈 때그 부분이 중심이 되게끔 하는 거고, Shift는 정원형이 되게 하는 건데, 하고 나서요, 선택 영역이 약간 마음에 안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메뉴 중에서 셀렉트를 누르면 돼요. 메뉴 중에 셀렉트를 누르면 선택 영역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모양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변형하다라는 뜻으로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Transform Selection. 이걸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선 같은 게 생기거든요. 조절 선이 생기는데 바운딩 박스라고도 불러요. 그걸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 엔터 딱 칠게요. 자, Move 툴로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Move 툴로 갖고 오면 돼요. Move 툴 누르고 갖고 오면 이렇게 선택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취소할게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히스토리에서 처음부터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매직 이레이저를 사용하는 거죠. 매직 이레이저를 사용할 때 톨러런스와 안티 알리어스, 컨티기어스 이런 게 중요한데요. 톨러런스는 선택 범위 지정하는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은 범위를 융통성 있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컨티기어스는 안티 알리어스는 경계선이 부드러운 거고 컨티기어스는 근접한 영역, 내가 클릭한 부분에 흰색 말고 안쪽에 흰색이 있더라도 지워주고 싶다면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부근의 것만, 연속된 픽셀만 지워지는 거죠. 지금 흰색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어요. 그럼 연속된 흰색만 지워지죠? 그렇게 됐을 때 Move 툴 누르고 끌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 축구공은 이제 닫도록 할게요. 자, 하나를 잘 이렇게 갖다 놨어요. 하나를 잘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놨으면 자, 이게 복사를 해서 세 개의 축구공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브 툴을 눌러 놨다면 무브 툴을 눌러 놨다면 Al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요. 이미지가 복사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레이어가 복사돼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가 복사됐다라는 뜻으로요. 레이어 이름에 카피라는 글자가 붙게 돼요. 자, 다시 Alt 누르고 다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때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할 때, 제대로 복사가 되어지려면요.
제대로 복사가 되어지려면 move to를 눌러놔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move to를 눌러놔야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또 복사를 했기 때문에 레이어 카피 두 번째라 그래서 2라고 표시가 돼요. 네, 여기까지.